저번 1회가 한국에서의 이야기와 파리 도착에 민박집에서의 하룻밤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2회부터가 본격적인 파리 여행의 시작이네요. 모두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취한 것은 신과할배, 크크. 일석할배의 주량이 더 센 건가요? 시작은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짐꾼인 이서진이 긴 줄을 서서 표를 끊어옵니다.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 입장.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행동이 확연히 틀려집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열심히 보는 순재 할배와 출구부터 찾는 일섭 할배. 하지만 일섭 할배 역시 모나리자 말에는 두 말 없이 보러 가네요. 그만큼 모나리자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겠죠. 프랑스 노천 카페에서 점심 식사도 합니다. 완전히 파리지행이 된 건가요? 우리의 명언 제조기 일섭할배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죠. 애비양이 막 날라온대요. 크크, 저 이거 듣고 한참을 웃어내요. 그런데 오늘 지도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인간 네이게이션, 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서진이 고생이 많네요. 다행히 지나가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한식집에 도착합니다. 그럼 유학생?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 후에 여행지 결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아프고 만사가 귀찮은 일섭 할배는 숙소로 가고, 나이가 제일 많으면서도 의욕 충만인 순재 할배는 샹젤리제로 가고, 이 와중에 이서진은 스스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래도 가기 싫어한 일석 할배와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는 이서진 미성년자가 인력거를 타네요. 불행 중 다행, 신고 할배의 말대로 파리는 눈에 거슬리는 빌딩이 없네요.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높이 올리는 데만 신경 썼죠. 앞으로는 파리처럼 삶의 질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하네요. 그건 저렇게 평평한 곳에서 우뚝 솟아있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에펠탑이 어둠 속에서 마치 홀로 별빛처럼 반짝이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관광 수입도 좋고요. 많이 부러워요. 정말 기대되네요.